안녕하세요. 도라인 성형외과 조재호, 김민근, 정유성입니다. 원장님, 오늘은 우리 팔과상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과체중이었다가 그렇죠. 체중이 많이 빠지면서 체중이 좀 적당히 늘었다가 적당히 빠질 땐 괜찮은데 또 많이 늘었다가 막 급격하게 다이어트하고 또 늘었다가 또 다이어트하고 하다 보면 이 팔, 이 살이 이렇게 많이 처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마치 한복처럼. 한복처럼 이렇게 처지게 되는데 날개처럼.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라이프스타일을 잃어버리고 체중의 변동이 심해지는 게 단순히 체중의 변동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파생되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입니다. 당연히 팔과상을 고려하실 만큼 이렇게 처진 분들은 라이프스타일을 교정하는 것을 반드시 염두에 두시고 수술을 설계합니다. 단순하게 이거 그냥 싹둑 잘라내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팔 이렇게 처진 경우에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그런 경우가 말씀하신 것처럼 살 많이 쪘던 분들이 살을 뺀 경우잖아요. 늘어진 경우에도 여전히 지방이 많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지방 흡입을 하고 조금 더 부피를 줄인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처진 정도에 따라서 절개 부위가 달라지죠. 제일 심한 경우에는 이제 거의 팔꿈치 있는 데까지 절개를 다 하고 그리고 이제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겨드랑이에만 조금 절개해서 늘어진 느낌만 살짝 개선해주고. 근데 팔과상을 고려하고 오신 분들이 대부분은 3, 4단계 거의 팔꿈치 가까이 절개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개 이제 수술하고 나면 팔 내렸을 때 안 보이는 부위에 길게 흉이 좀 남게 되죠. 거의 이렇게 이제 여기 이 삼각형 모양의 이렇게 피부를 잘라내고 이 피부가 이렇게 위로 이제 이렇게 다시 꼬매게 되는 거. 여기를 떼어내고 이 뒤쪽 피부를 당겨서 이렇게 봉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게 많이 처지신 분들은 생활 자체가 되게 불편해요. 옷 입는 것도 불편하고. 옷 입는 거 불편하죠. 수다에 스쳐서 자꾸 이제 염증도 생길 수가 그렇죠. 있고. 쓸리잖아요. 이게 저 피부 막 쓸리고. 일단은 많이 처지신 분들은 이제 하시면 도움이 되게 많이 되고. 또 1년에 또 환자분들은 거상까지 필요 없으신데 이제 본인이 거상이 필요한 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상담 오신 분들도 꽤 있어요. 이제 그런 분들은 이제 저희가 상담을 자세히 드립니다. 흡입만 이제 살짝 해서 흡입하고 리프팅 시술도 리프팅 좀 하고. 그러면 여기 이렇게 이만큼 또 툭 잘라내게 되는데 거상해도 어떻게 좀 몸무게 변화가 있을까요? 보통 우리가 많이 잘라내신 분들은 뭐 한 200g 정도 한쪽에 낙조하면 400g에 흡입량까지 하면 500g 정도 줄어들게 되겠죠. 엄밀하게는 줄어든다. 그리고 이제 제일 많이 물어보는 질문. 수술이 길이가 기니까 흉터가 어디에 남으며 이거 관리를 어떻게 할 건가 이런 거 고민 많이 하실 거예요. 흉터는 이제 팔에 이제 길게 남을 텐데 가능하면은 이렇게 팔을 내리고 우리가 가볍게 일상생활 할 때는 잘 보이지 않는 부위에 이제 절개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팔을 이렇게 들면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늘어지신 분들은 대개 이 피부에 탄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흉이 남는 요인 중에 하나가 이제 피부의 관 탄성 때문에 그렇잖아요. 거상하시는 분들은 대개 이제 피부 자체 탄력이 떨어지니까 봉합을 하더라도 생각보다 흉이 이렇게 많이 남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팔을 들어서 이렇게 보면 보이지만은 일상생활 중에서 지나가는 사람이 그냥 힐껏 봤을 때는 잘 모를 정도 그런 정도의 흉이 남다 보시면 되죠. 참 아이러니하죠. 탄성이 좋으면 흉터가 적게 남을 것 같은데 아닙니다. 요 질문들을 되게 많이 하시는데 피부는 많이 처져 있고 그다음에 이제 지방 흡입할 지방이 없는 경우에 이제 거상만 딱 하게 되잖아요. 거상만 딱 하게 된 경우에도 압박복을 입는가? 요거는 압박복 굳이 안 입으셔도 됩니다. 오히려 어떤 경우에는 압박복을 입는 게 조금 부담되는 경우도 그렇죠. 있죠. 정 원장님 말씀하신 건 뭐냐면은 이 거상 수술은 피부를 이렇게 들었다가 이렇게 놓는 수술이기 때문에 이 너무 압박이 되거나 하면 여기 혈액순환이 안 좋아질 수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떨 때는 압박복을 안 입으시도록 또 설명을 드릴 때도 있습니다. 흡입을 같이 해도. 거상하고 나서 이 질문이 또 가장 중요한 질문일 것 같은데 언제부터 자유롭게 움직이고 운동 마음대로 할 수 있을지. 거상은 상처가 크니까 이 부분이 더 궁금하실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수술 상담할 때 제일 많이 질문하시는 내용이에요. 언제부터 정상적인 생활 가능한가요? 저는 빨리 팔을 쓰는 걸 되게 권해드려요. 보통 그래서 한 2주 정도 되면은 과격한 움직임, 폭이 큰 움직임, 특히 위아래로 드는 거 이런 것만 좀 조심하시고 나머지 일상생활하는 데는 지장 없으니까 문제없이 사용하셔도 됩니다. 보통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운동, 실제로 운동은 보통 한 2개월은 돼야 해도 문제가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또 거상에 대해서 요모조모 알아봤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